네, 이번 시간에는 포워드 샷세와 백워드 샷세 배워볼 건데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동작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 스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할 건데요. 오른발 1시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왼발 11시 방향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자, 백워드 샷스는 뒤로 왔던 길 그대로 하나, 둘, 셋. 왼발 하나, 둘, 셋.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희 사이드 샷스 하셨을 때처럼 볼플랫을 그대로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 점 신경 쓰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럼 음악에 맞춰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그만큼 운동량이 보장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발 동작을 하면서 했던 손 동작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편하신 대로 잘 따라해 보시고요. 저는 너무 힘드니까 이만 들어가고 저희 다른 선생님들께서 시연하는 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